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이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만일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채 생사조차 모른다면 그 막막한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샤민, 글 쓰자. 공부하자. 샤민, 자, 연필 잡아야지. 연필 잡고 이름 쓰자, 이름. 샤민, 이름 써야지, 응? 샤민, 왜 이렇게 삐진 척하고 그래? 글씨 좀 써봐, 여기. 샤민, 여기 글씨 좀 써봐요. 안 해? 엄마 찾아가야지, 엄마 찾아서. 응? 어? 엄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여기 이쪽 보고 여기 봐야지, 여기. 샤미 여기 봐야지. 글씨 형상이 안 되고 본인이 네. 그리면 이제 이렇게 뭐 동그라미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림 정도 그리는 정도예요. 키친.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그래? 이름도 성도, 국적과 모국어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국말 정도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밥주라든가 이런 정도는 하는데 자기 모국어는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말은 몇 마디 조금만 따라할 뿐이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샤밈이라고 부릅니다.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지 2년 반. 아직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미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초에 경찰서에서 샤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샤밈인지 아는 거죠. 추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도 33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름도 샤밈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뿐이지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국적불명 상태입니다. 샤밈이 실려온 것은 2년 전인 2002년 5월 26일 새벽.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올 쪽에는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완전히 혼수 상태였고 본인 호흡도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고비를 넘겨서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로 1년이 넘게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식탐이 많아요. 음식을 주면 급하게 먹으려고. 천천히 먹어, 안 돼서.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기억이 사라진 백지 상태에서 한국 사람을 따르며 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통화하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분이랑 친해가지고 그분한테선 그분이 엄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엄마 왔다 이러면 쳐다보고 웃어주고 그분한테는 잘해요. 근데 기억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어떤 계기를 만나지 않는 한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억상실. 기억상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뇌손상이 굉장히 심한 거죠. 자국민이 옆에서 도움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좋은 운동치료를 좀 해주면 더 좋은 상태로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조준목 PD, 이 환자는 물론 이 보기 안타깝지만 가족들 또한 얼마나 애타게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샤밈 씨의 신원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경찰, 병원 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고 현장으로 먼저 가보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천안시 성안읍 일번국도. 갓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환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예, 2002년 5월 26일 일요일 새벽 3시 반경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사고 직후 찍은 환자의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여자였거든요. 당황을 많이 했나 봐요. 현장을 일단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4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왔어요. 평상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새벽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면 근처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주변은 민가로부터 1, 2km 떨어진 벌판입니다. 주변엔 몇몇 공장들 뿐이었습니다. 한 2년 반 전에 우리가 여기서 저 2000년부터 새벽 서너시에 내려갈 일이 없죠. 혹 공장 직원은 아니었을까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사람 한 2년쯤 전에. 또 누구한테 어떻게 터져서 이런 생긴 건가? 예. 어디서 사고나? 아, 못 봤는데.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가 보죠? 예. 이 일대에 약 4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나라요? 잘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 아니에요? 당시 경찰도 수소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을 꺼리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들어왔다면 꺼리낌이 없겠지만 조금 달아서 꺼려하고 저희가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얘들 생각할 때는 경찰이 벌써 이제 윙윙 오면 얘들은 그 거기에 알레르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냥 제가 어떨 때는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면 물건 사다가도 막 튀어요. 지갑에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었던가 보죠? 지갑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이 수첩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수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첩 첫면에는 방글라데시어로 샤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사고 이후 샤밈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수첩을 넘기던 중 눈에 띄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차장님이라고 쓰여진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차장님을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인근 한 업체의 사장님 전화번호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에는 지금도 대여섯 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여기 사장님 전화번호 맞죠? 이 사무실도 맞고요? 이 사무실도 맞고요. 사장님 되세요? 사장님에게 환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첩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근무 안 한 거는 사실인 예. 걸로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이 여기서 근무한 적은 없는 걸로 없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던 중 이 업체에는 샤밈이라는 이름이 방글라데시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샤밈 맞아요. 이름이 샤밈이에요. 근데 이런 수첩을 잃어버린 적은 없고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었어. 가라지. 혹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여기 전화번호 중에 아는 사람 전화번호 있는지. 만약에 앞에 그 꼬리지 돌로 끝난 말 안 쓰기나. 나. 어머니. 전혀. 이 번호 혹시 아는 번호 아니에요? 이게 방글라데시 번호인데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적도 없고? 없어요. 환자를 본 적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똑같아 아니요. 방글라데시 다른 거 방글라데시 아니에요. 이름은 맞는데 수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도 당혹스러웠습니다. 환자가 수첩에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샤밈, 이거 봐봐요. 이거 알겠어요? 별 반응이 없는 거죠? 예.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 번호라고 적힌 방글라데시 현지 전화번호로 연결했습니다. 아마 때부터 샤밈 오도 방글라데시 아시티로 바이크 마시기
그런데 공장에서 만난 샤밈 씨도 최근 고향에 다녀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오늘 가게 알아서 알아서 이러던 거. 이러 아무래도 바빌 폰 넘버 느끼냐? 이게 딱 때바래. 오늘 게 폰 넘버. 아무래도 바빌 폰 넘버라는 단어 나서네. 바빌 바사 또 레어서 아무래도 바빌 폰 넘버. 어떻게 말해? 왜 그 아픈 사람? 뭔가 석연치 않네요. 예,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온 걸로 생각이 되냐고. 왜 이거를 처음에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왜 그러셨어요? 갖고 있어 같은 사람이요. 마사산이냐 기수산이냐 또 일리가 미키스 코이트 버리겠어. 근데 왜 샤밈 씨의 수첩이 이 환자의 주머니에 있었던 겁니까?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련되고 싶지 않은 듯 샤밈 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알아도 무서워서 말할 수 없어. 왜 뭐가 무서워서? 일단 비자도 있는데? 그래서 사근하는데 무슨 일 있는지. 조준목 PD, 이 수첩에 다른 전화번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환자와 관련된 번호는 없던가요? 예, 몇 가지 의심스러운 번호는 있었지만 모두 통화 정지된 상태라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동희 PD. 이 수첩에 기대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 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키 170cm에 동남아시아인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님, 주먹 한번 줘볼래요? 주먹? 주먹 한번 해봐요. 꽉! 더 꽉 해봐요. 다행이라면 환자가 약간의 인지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면 가위, 가위, 이렇게 가위. 한국말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약간 알아듣는 거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반응을 보여요. 아 하면은 아 하고 먹고 그다음에. 주먹 가위바위보도 가끔씩 하거든요. 내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한테 본능적인 감 그 본능은 좀 살아 있습니다. 분들이 와서 뭐 반응을 의료진은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모국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마로는 카누방 프로빈시아모 Pare ako gusto kong makadinig sa iyo kung pwede kang magsalita kahit ano. Kung... 필리핀어를 적어서 보여주기까지 했군요. Anong nararamdaman mo? Ha? Kami yun to ba yo? Yun to ba yo? Yeah. 눈 뜨고 봐요 이거. 와, 아예 눈도 안 뜨네요. 반응이 좀 없죠. 네. 지금 필리핀 쪽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익숙한 모국어를 들으면 뭔가 반응을 할 정도의 지금 상태는 되는 건가요? 익숙한 언어나 이런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왼쪽 손 안 돼요? 다음은 인도네시아어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통신. 다리만아. 시어바나마무. 다리 자카르타 와 칼리만탄. 쳐다보긴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미얀마어로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안 닦은 게 힘들지 대면 사람에게 내 눈이 좀 돼 응? 손을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김사비 그냥 이제로 빈 하나 또 아무래도 내뉴로 제가 아까 마음에 그런 게 제가 손좀 옮기보라고 얘기했대 좀 손가락이 좀 옮겨졌었어요. 근데 주머진 줘봐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 맨날 일로. 예, 맨날 일로. 제주가 애기요. 제주 표지나 마. 애기, 애인 표지나 마. 아이고, 애인데요. 응? 응.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옷 입으니까 답답하니까 단추 좀 풀리자. 여기 만진다는 거야? 지금 단지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풀리려고 한다고? 예. 이 반응을 보인 겁니까? 사실 미얀마 말을 알아들은 건지 우연히 한 행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 숫자가 많은가요? 대략 2천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은 특히 결속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누군가가 실종됐다는 소문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미얀마 사람 맞아만어. 혹시 어디 내가 몰라도 내가 친구 알아. 내가 친구 몰라도 내가 얘 친구 알아요. 혹시 서로 다 알았니까요. 진짜 미얀마 사람 맞아만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통 연락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우리 대장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전화 먼저 해보고 그리고 대지한테 다 전화해 주는 거야.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 이쪽 사람 어떻게 돼서 그리고 해는 거야. 미얀마 사람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얘기인가요?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왔는 거 있겠죠. 웬만하면 저기 관광 비자로 혼자 들어왔는 거 있고 그런 거 많이 남았겠죠. 그 제대로 들어오는 친구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무속진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뭐 한 명씩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뭐 몇십 명 그렇게 오는 거니까. 다른 나라 산업연수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 경우 일단 기록이 남습니다. 혹시 사진으로 환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할지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다 나왔던데 사고 전에 얼굴하고. 네. 법무부 전산 들어가 봤더니 사진이 없는 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 거는 아예 사진이 없었습니다. 스캔은 저희 중앙에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출입국 관리사인데 그쪽에서 도입을 언제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다행히 산업연수생 중 이탈자의 명단은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탈자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연수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연수업체로부터 그 작업장을 이탈한 그 연수생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받고 또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러한 철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 해당 업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신고한다고 합니다. 도주 이탈되는 인원은 100%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종 상태인데 만일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연수생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연수생은 실종되면 다 신고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산업연수생이었다면 이 명단에 올라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이후 이탈자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도 사진이 붙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문을 채취합니다. 환자가 만약 산업연수생이었다면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환자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는 건가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상당히 긴장한 걸로 보였습니다. 환자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 환자 힘을 줘요? 네. 그 불안해서 이게 저 지문 채취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왼쪽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사미, 손에 힘 빼. 어?
엄마 찾아주려고 그치. 그러는데 왜 그래? 손때 응? 얘기 좀 해줘, 손때. 손바닥 이렇게 펴야지. 이렇게 펴봐. 나 하는 것처럼 손 펴봐. 잘했어. 이렇게 펴야지. 얼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펴주네. 잘했어. 그쪽에서 또 뽑고. 옳지. 잘했어. 손 펴야지. 도장 찍게. 이쪽 좋다.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융선이 없어요. 안에. 손 안에가요? 왼손 안에? 안에가 융선이 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아주 얇아진 거야. 그냥 값어치가 없고. 여기 힘 빼. 이렇게 펴. 지난 2년 동안 마비된 상태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의 지문은 뭉개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오른손의 지문은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잘했어. 찍고 오른손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이 지문 채취하는 방법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 모양이죠? 만약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찾을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군요. 네, 저희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문이거든요. 네. 지문은 상당히 좋네요. 아 지문이 좋은 상태입니까? 예. 정신 루트로 밟아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쉽지 지문을 저희가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요? 예예. 예. 만일 전산에서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지문이 지금 자수가 지금 4개가 없기 때문에 요걸 추정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이동희 PD,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사람은 아닐 거란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문을 찍지 않고 국내에 들어왔다면 국가기관을 통해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조정욱 PD. 관광비자 등으로 이제 들어와서 취업을 한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군요. 예, 2002년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의 74% 정도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환자가 이런 방법으로 입국했을 경우 신원을 파악하기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다? 알아, 그래도 봤어. 그 어디서? 저 잘 봤는데. 안산? 안산에서 보셨어요? 저 2년, 3년 전에 봤어요. 2년, 3년 전에?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모르고. 환자를 봤다는 사람들은 더러 만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는 데다 워낙 이동이 잦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자라고 하는 거.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렇게 관광비자 들어오는 분들이? 관광비자 들이는 한 80% 정도는 관광비자라고 하는 거. 이들은 법망 밖에서 살기 때문에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 올레그 씨는 작업 중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 취업 비자 아니 관광 비자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건 없었어요 한국에서? Ну я же не один без визы. Работают люди. И живут и все нормально. Также я буду, если будет работа, также пускай визы не будет, также буду работать уже.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у поймают, отправят и будет все нормально, если все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Я не расстраиваюсь. 근데 어쩌다 손목이 잘렸습니까? 취업한 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보자가 위험한 프레스 앞에 섰던 것입니다.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м цехе, где я работал, это уже была зима, и получилась травма в 7 часу вечера. На один вот на весь цех горит одна лампа. То есть она освещала только ну вот цех освещает и падает на мой станок. То есть в темноте можно там ничего не видеть, даже можно нечаянно что-то и нажать. 야, 니 знаю как. тех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т никакой. 일단 뭐 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숙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한 달 이내에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옆 병실에도 같은 공장에서 다친 러시아인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다 씨세요? Nice to meet you. 루다 씨 역시 관광 비자로 입국했는데 취업한 지 15일 만에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какой-то. А потом меня поставили быстренько на пресс. Я встала на пресс и стала работать. Так, не так. Кто знает, так это было или не так. Меня не обучали. 루다 씨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 러시아어를 영어로 옮겨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다쳤다는 거를? 아니, знаешь, что с тобой случилось? Нет,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왜 얘기 못 하셨어요? 아저씨. 그래. 다쳐서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간 돈을 벌고 돌아가 가게라도 열고 싶었다는 루다 씨. 그러나 그녀의 코리안 드림은 채 시작하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사고를 당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교육은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꾸덕꾸덕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 끄덕끄덕 했는데 아니 그거는 다시 설명하고 설명하고 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업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와 하면은 저 아까 우리 마누라고 어디 갔다 와 하면 애새끼까지 우리 아들 데려다 내가 그래서 말을 할까? 아드님 몇 살이신가요? 이제 고등학교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 사고를 당하면은 보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잘린 이 노동자는 2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권을 돌려받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여권도 주고 아, 뭐, 이 친구는 모바로 고생한 거거든요. 고생은 무슨 고생? 고생은 이년 여권 어디 있어요? 갖고 있으면 여권 갖다 주고 저한테 제가 산재 처리 잘 해드릴게요.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여권을 또 가져갔다가 뺏어갔다가는 나중에는 안 주고. 그런데 여권 압류는 불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취재 중 만난 상당수의 업체들이 여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은 누가 보통 누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건 대표사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우선 갑부로 나면 당연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그것도 문자부터 하는 수도 없고. 근데 여권이 없으면 사고를 당하면 큰 문제 아니에요? 예, 사망하거나 이번처럼 기억을 잃으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예. 남자 외국인 접수 들어온 거 없어요. 대표자들이 거의 신고를 안 하죠. 아. 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 외국인들이 자기한테 어떤 이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손해를 어떤 손해가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이유가 없죠. 불법 취업자시고 아예 신고도 안 되시고 연수생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도 어느 기관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정말 죽어도 누가 죽은 건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골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 유골마저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아, 조준목 PD,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는 해도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불법 체류자를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노동부 집계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는 무려 3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대책 없이 필요에 의해 일단 들여놓고 모른 채 한 측면이 강합니다. 네, 이동희 PD, 지난달 17일부터인가요? 과거의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는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연수생 신분인데다 저임금 과도한 송출비 문제 때문에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지난 8월부터 도입해 노동 3권과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데다 17만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배경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단속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취재에 잘 안 응해주려고 그러는데 결국 환자의 신원은 밝히기가 어렵게 된 겁니까?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환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회의가 들었는데요. 다행히 취재 과정에서 유력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타트! 탈럭 스타트! 제보를 받습니다. 2002년 5월 26일 새벽 4시경 천안시 지난주 PD수첩은 환자의 신원을 아는 사람을 찾는 방송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라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예예. 예, 예. 그렇게 자주 만난 건 아니라도 이렇게 오면은 가끔가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와 함께 환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진짜로? 이름이 뭐예요? 너무 까먹었는데 너무 많이 알으니까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나 알아요, 몰라요. 누구야? 누구야? 알아보면 악수. 알아보면 악수. 알아요, 몰라요.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할 때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비용 어때요? 3년 됐어요? 현지 몇 번 보고 해서 알아요. 이게 인사하고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부가 너무 하얘져서 긴가민가 했을 것 같은데 맞네. 제보자는 사고 당시 찍은 사진을 보고 더욱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말 저희 거의 못할 정도였는데 한국말은 거의 못했죠. 그럼 2001년경에 한국말을 거의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 줌에 그러니까 그 그때만 해도 한 98년 아니면 99년에 들어온 사람 거기 가서 찾는 것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 가셔가지고 일이라는 사람. 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기 재료 팔아요. 재료가 뭐죠? 음식 재료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음식을 해먹기 위해 이런 가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거 염신사 뭐 어디로요? 한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중개까지 했다는 가게 주인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고 났을 때 이 사람이에요. 사람 방송 안 해요. 인도네시아. 사진을 본 사장은 한눈에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이내 숙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름 기억 안 나요. 본 거는 같은데? 본 거 같아요. 매장에 사진을 붙이던 사장은 취재진에게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음식 재료상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오산에 한 번 그 사람한테 가세요. 네, 오산. 거기 구름방라. 네, 네. 저기. 천안의 한 음식 재료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적들을 우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일단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고? 그렇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 듣고. 이 가게의 주인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년 전부터 있었던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돼 있어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취재진의 접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취재진은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단지를 붙여놓고 제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불법들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요즘 단속 때문에 여기 많이 안 오나요? 물건 사러? 그러니까 불법들은 피해요, 자유를. 그러니까 요즘... 정식 비자를 가진 친구들이 대신 사러 오는 거죠. 아, 대신 사러 오고? 네. 과거에 신용만 내던 때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지난달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혹시라도 단속이 1, 2개월 지속되다가 뭐 좀 있으면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빨리 출국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추방이고 합법적인 체류자도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등록돼 있어요, 일로요? 예, 내 여가지 진짜인데요. 교육받고 왔습니다, 저요. 여기 수가 어떻게 돼요?
번지수가. 조선족 동포인 김 씨는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였습니다. 하루 전 외국인 취업 교육까지 수료한 터라 자신 있게 증빙 서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2월달 떠집니다. 내가 7월 17일. 그러나 조사 결과 김 씨는 불법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김순복 씨에게 일하는 거는 예.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 김순복 씨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차장님은 예. 그 출입관리법 18조 3항에 위배됐어요. 이거 확인하시고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한 내용은요? 고용허가제에서는 고용주가 한 달간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한 후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와 노동자 둘 다 단속된 것입니다. 난 죄도 안 짓는데 너는 일을 어떻게 했어? 아니 괜찮아요. 가서 조사 받고 나오시면 됩니까? 원래 끝났어. 단속된 사람들이 많군요.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범칙금, 벌금만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구속해서 이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대개 천여만 원 이상의 거액을 들여 한국에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서 찔러가지고 거기 밖에 가서 떨어진 거. 자살 이유가 뭔가요? 불법 체류자였는데 최근 몇 달간 직장을 얻지 못한 것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람 속은 사람도 불법 미수 없었어요. 일 없었어요. 일 없어가지고 몇 달 그렇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 문제예요.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한국 대한민국 일하러 돈 벌러 왔어요. 갑자기 미수 없어요. 일도 현장에서 잘라졌어요. 못 먹고 살아요. 이 같은 부담감 때문인지 단속이 강화된 지난 7월 이후 모두 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묘체트 씨 부부는 두 사람의 월급 1,800만 원을 떼었습니다. 사장은 행방을 감추었고 묘체트 씨는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묘체트 씨와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인은 미얀마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두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의 전부였던 월급을 떼이고 이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묘체트 씨는 약의 힘을 빌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비로도 가려니 아이가. 드디어 롤러스에 가서 이 비싼 옷 비매 되게 피아노 매 피해 대칭 다운에 가서 매 야로. 아침에 마주 말로 야매 눈이 오래 날면 이제지. 세이 한티가 Pepe Mimi, Tago Chija Badala, Wangwiri Miamia Puadia, Tata Mowesa, Mibore Pasan Yang to Mowesa made it. No? Jemma, he will call you dead. Jemma, they'll tell you again here and hang up my shampoo man. A good name, eh, who may yet be any money, think we did this as she needed.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300일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쫓아 꺼내야 됐냐고 내가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한국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생활이 힘들어. 못한다고. 이주 노동자들이 다 나가라. 그런 상황이면 나도 할 말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쫓아보내고 어떤 사람 또 새로 데리고 오고. 얼핏 생각하면 전부 합법화시켜서 산업 현장에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장기 체류하신 외국인들은 3D 업종이라든지 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가서 일하려고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일하시던 업종에 또 다른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그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벌써 많이 쫓겨갔죠? 예, 지난해 말 이후 2만 4천여 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사고를 당한 환자를 기억할 법한 외국인이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터뷰를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제법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분 본 적 없어요? 저희는 병원 본진이요. 예? 병원. 평태. 인도네시아. 이들은 친구로부터 행방불명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Dari teman gitu. Dari teman. Iya. Teman kan habis cuti. Habis cuti. Suga. Habis suga ke sini orang tuanya bilang, anakku sudah 7 tahun. Dalam 2 tahun ini enggak ada berita. 곧장 서울에 있는 왈로우 씨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수완다 씨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Bapak saya juga diberitahu kalau ketemu itu si namanya Kamto yang hampir 2 tahunan enggak ada kabar itu kalau ketemu suruh bilang gitu. Kalau panggilannya itu Kamto nama lengkapnya Sukamto mungkin. 아들을 찾는다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제 Kapan terakhir itu Sukamto tak ada kabarnya? Ya, kita bulan 9 3 tahun. Sampai sekarang 3 tahun sampai bulan 9. Sebagai training atau ilegal, Pak? Dulu training lewat binawan. Oh, dulu training lewat binawan. Alamat terakhir di Korea tahu, Pak? Enggak. Enggak tahu. Enggak tahu. Dia bilang anu kok. Alasannya namanya itu saja ganti terus dia. Oh, namanya ganti-ganti. 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잡혔습니다. 이동희 PD. 이 인도네시아의 가족들이 찾는 숙감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샤밈이라고 불려온 이 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숙감토 씨의 아버지와 전화 연결이 된 것이 어제 저녁이었고 전화 통화상으로는 얼굴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숙감토 씨 부모님들은 아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한국으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 신세라 늘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른바 3D 업종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자칫하면 영영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숙감토 씨, 아니 숙감토 씨로 추정되는 한 외국인 노동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먼 이국 땅에서 온갖 고생을 했던 우리들의 그리 멀지 않은 과거를 생각하면 숙감토 씨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취재 막바지에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법 유력한 실마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 끝까지 추적해 그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특집 때문에 PD수첩이 쉽니다. 다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